아니 근데 이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타투이스트가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네. 의료 행위면 의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하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. 없죠. 하는 의사가 없다면 나라도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죠. 아 이게 쌍꺼풀하고는 다르더라고요. 쌍꺼풀은 정형화돼 있는 게 있어요. 컴파스로 재서 하면 뭐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네. 아 이건 그림을 그리는데 명암도 있고 또 구도도 있고 또 몸에다가 하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, 맞아요. 가슴에 할 때, 어깨에 할 때 모두 다 다르더라고요. 어렵더라고요. 그 초창기에 했던 타투 중에 정말 이분한테 너무 죄송했다 하는 타투. 아 제가 호랑이를 했는데 네. 고양이가 됐습니다. 그 당시에는 제가 사실 돈을 안 받았어요. 제가 실력이 없다는 걸 알아서 미국에 가게 되죠. 아니 이게 이제 90년대 후반에 시작하셨을 때는 주로 손님이 어떤 분들이셨어요? 조폭분들이 많았어요. 직원들이 무섭잖아요. 네. 아 원장님, 쌍꺼풀에서 돈 많이 버시는데 왜 이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안 했으면 했어요 이 일을. 그런데 통증도 되게 잘 참아요. 동생들 앞에서 여보 아니다. 그러니까 아픈데도 참으시는구나. 잘 참으세요. 참으면서도 뭔가 이분이 실제로 되게 아파하시는 거가 느껴집니까? 그럼요. 저희가 만지면 근육이 딸려요.